여기 한 가지 벽이 있다면 완벽. 예. 저는 요리 내공을 갖고 있는 이정현 씨, 이정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와, 이건 뭐야? 오. 그릇째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 예쁘다. 미친다. 미친다, 불안해. 아, 네. 이연봉 셰프님께 전수받은 고추 기름 만들어서요. 우동 비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맛있겠다. 우동면이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요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나도. 오. 뭐가 이렇게 안 어머,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 네, 냄새 장난 아니에요. 아, 여기 아쉽네. 좀 약간 뻑뻑한 그 야채 같은 거. 국물이 없으면 먹기 힘들어.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먹었을 때 매콤해서 싹 들어오는 게 되게 좋았는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세계의 맛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콤한 맛도 정말 적당히 잘 잡아줘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김정은님. 혹시 이거 메뉴 준비하시면서 캔참치를 면에 넣으신 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보시긴 했어요? 시장조사 때? 아니요. 전혀 못 보셨죠?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 이 아이디어 점수 오늘 최고점 제가 20점 드렸거든요. 최고점 제가 20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고추 참치의 변신은 무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면에 잘 어울린다. 근데 이게 젊은 층한테도 인기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그냥 튀나 파스타 같은 느낌이야. 결론적으로 아 이걸 내가 만들려면 절대 못 만드는 정도의 퀄리티의 음식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레시피인 거야. 어마무시한 레시피인 거야. 쟤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대망의 순수랑 아홉 번째 출시 메뉴 선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의 고추 참치 피자가 될지 아니면 두 번의 출시 경우를 갖게 될 이정현 씨의 고추 참치 면일지 고추 참치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신사 출시 편소랑 아홉 번째 대결 최종 출시! 와! 메뉴는! 자, 이미 세 번의 출시 경험이 있는 이경규, 이렇게 되면 네 번째도 가능한데 이정현 씨가 과연 독주를 막을 주인공이 될지 오늘의 최종 우승! 막빙이었는데 무엇보다 참치 비빔면은 처음이었다. 맞아. 축하드립니다. 이정현 씨, 들려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너무 아쉽게도 이제 영화 촬영을 들어가야 돼서. 뭐라고? 영화 촬영을 들어가야 돼서. 그럼 직접 얘기해 주세요. 담아서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이정현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 전국 편의점에서 이제 직접 맛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